이것은 더 쇼 컴백 현장입니다. 샵에 있을 때 조금 피곤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다 없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또 더쇼에 왔는데 1위 오브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무대하면서 오늘 그냥 컴백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땅한 마요 우리 알겠죠? 오늘은 더쇼 첫방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희가 뭐 이제 VCR 같은 걸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해서 다들 텐션이 다행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산옥을 하게 되었는데 산옥에 팬 여러분들이 못 들어온다는 게 제일 아쉽죠. 피곤한 거야. 네,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못 들어오는 게 가장 네, 좀 그래요. 산옥들 되게 허전하고 안녕할게요. 안녕. 무대에서 봐요. 안녕. 이곳은 더쇼입니다, 여러분들. 더쇼, 더쇼, 더쇼. 오늘 2시간밖에 못 자는데, 근데 행복해요. 물론 몸은 너무 피곤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사람은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네. 빅톤의 세세입니다. 저는 그리운 밤에 이어서 그리운 밤에 머리 이제 반짝이 붙였다면 이번에는 피스예요. 많은 분들이 염색을 했냐 물어보셨지만 피스고요. 이제 또 새로운 걸 시도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근데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하다가 베이직 톤을 계열로 이제 좀 옮겨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승우 형? 승우 형, 찬이 형, 승식이 형, 한세 형. 아 뭐야? 제가 봤을 땐 별자리가 양자리거든요. 어? 모르셨어요? 서운한데요? 그죠? 저처럼 성격 좋은 사람 아마 천년에 한번 나올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빈이 이렇게 성격 좋은 사람 보기 드무니까 여러분 옆에서 항상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자하면서 태평양 같은 그런 넓은 마음, 모든 실수 같은 거를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이런 따뜻함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원래는 크롭을 좀 자주 입었었는데 오늘은 다 가리고 이런 망사 같은 걸로 좀 코디를 해봤습니다. 좀 더 강하고 좀 여유로운 표정, 다양한 표정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싹 감겼습니다. 춤출 때 나오는 그 무언가에 저 안에 그 다른 그 누구가 있는 것 같아요. 나 한승호가 끌어오르는 것 같아요. 몸은 함께 하지 못해도 마음은 늘 함께 하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 활동도 화이팅! 네, 사실 저희 그리운 밤 활동 때 제가 검은 머리에 파마로 깜장푸들로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이번 하운딩을 준비하면서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더 변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무채색 계열인 이렇게 좀 하얀 색깔, 좀 백발 계열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전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다들 괜찮다고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괜찮나요? 또 이 목에 있는 이런 약간 목띠 같은 포인트? 우린 아직 이어져 있어. 그렇게 아직 얽혀있는 거를 저희 이제 목에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이트메어 사전 녹화 화이팅하고 우리 엘리스도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세레나 데이. 예, 맞습니다. 이 의상을 입으면 덮은 머리보다는 이렇게 시원한 깐머리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앨리스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다른 옷은 덮으더라도 셔츠만 입는 옷은 좀 더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좀 깠습니다. 좋아해 주실 거죠? 어이 좋아요. 레이저 형이 마사지 해줘요. 계속 오래 찍어주세요. 계속 할게. 아이고
어우 여기 집 잘하네. 어! 우와!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야. 아! 어우! 어우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형 이제 힘든가 봐요. 네? 손 좀 떨리는데요. 어우! 어우 더 피곤해졌어. 어우 부작용. 부기 빠진 것 같은데요? 아직 1주차인데 여기 컴퓨터 좀 해. 네. 저 이렇게 그냥 차에 태워주면 안 돼요? 들어! 오케이. 들어! 들어! 은근히 무겁네. 길어서. 아유, 길어서 그래, 길어서. 길어서. 나름 대형견이라고요. 사모해야 돼. 나 좀 끌고 가죠. 아직 가야 돼! 라디오 진짜! 파이팅! 파이팅! 집에 가요? 안녕! 나올게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정말 우리 앨리스에게 저희가 네.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빅톤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앨리스. 고마워요. 음악 중심 둘째 주 두 번째 어마어마한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저의 염색 염색을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들. 염색 사실 언제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뮤직뱅크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아 요거는 이제 빨리 염색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색을 했습니다. 근데 세준이가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어제 저의 그 약간 푸석푸석하고 약간 털 같은 그런 머릿결이 좀 더 하울린 거 맞지 않았나. 하지만 저는 잘생김을 선택했습니다. 아, 빅톤의 둘째 주 음악 중심 녹화 끝! 나이트메어 남았다. 나이트메어 언제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엔딩을 이쪽 면 나오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림상 제가 이렇게 도는 게 많아가지고 이쪽이 항상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정찬이 파트를 대신 하게 되어서 이렇게 엔딩이 이쪽 면이 처음으로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는 없던 거였어요. 없던 거였는데 첫방 때 그냥 잘라볼까 해갖고 시작되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반응 좋으면 제가 더 할 수밖에 잖아요. 네, 앞으로도 다음에는 성수기 때 다 제대로 준비해서 섹시한 퍼포먼스 꼭 보여드릴게요. 저희의 나이트메어 의상이 굉장히 또 특별한데.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떤 건지. 내목의 슈트라고 합니다! 야하이! 내 슈트 안에 또 그리고 또 이제 하네스를 또 입는다고 합니다. 와. 하네스와 슈트와 빅톤의 조합. 네, 우리 앨리스 분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우리 앨리스 분들이 정말 이제 저희 빅톤이 이제 또 슈트 아니면 헤네스 아니면 그냥 셔츠만 입고 이런 것도 굉장히 되게 좋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저희 바디라인이요. 이미 준비돼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곡을 하게 돼가지고 하울링의 사전 녹화를 해서 그 착장은 전에 입었었고 이번 착장은 바로 나이트메어 착장인데요. 나이트메어 착장을 항상 하네스 같은 거를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좀 약간 댄디하게 정장에 이렇게 좀 포인트 하나 정도만 해서 입게 됐는데 깔끔하게 입는 것도 뭔가 나이트메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힙하면서 스트릿한 의상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의상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저희가 워커를 신었어요. 그 바지가 또 워커 안에다 쭉 놓으니까 끝단이 조거 바지처럼 돼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 셋, 넷, 됐습니다. Let's go. Let's go. 네, 여러분 저희 이렇게 활동 2주차를 달려가고 있는데
항상 멀리서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다치지 않고 멋있게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빅톤도 앨리스도 화이팅! 인기가요 2주차에 계란 두 계란. 사실 1주차예요. 저희 4호 녹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끝나자마자 먼저 와서 옷을 좀 갈아입었어요. 갈아입고 이제 2주차 하울링을 4호 녹화를 진행할 예정인데 2주차도 역시나 무관중 이제 저희 팬 여러분들이 없는 상태로 진행하는 거라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우리 좀 공연도 하고 좀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좋은 자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화이팅! 어디 가면 안 돼요. 빅톤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앨리스에게 이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목숨 바쳐 지금 이렇게 의상을 갈아입고 목숨 바쳐 헤매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사우노카도 파이팅! 아, 2주차다! 끝! 2주차도 클리어. 너도 나도 클리어. 팡. 와. 언니야. Sup? Sup. How are you? Nice today. Yeah. What I think is you? 아, 그거 알겠어. 어제 이제 V.I.P 끝나고 네. 시빈이랑 이제 곱창을 먹으러 왔는데 네, 그죠. 곱창을 먹어. 네, 근데 우리 앨리스 여러분께 이제 먹었다고 이제 인증을 해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너무 정신없이 먹느라 맞아요. 그냥 사진을 안 찍었어요. 실수도 없이 먹느라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근데 시빈이랑 어제 곱창 맛있게 먹고 집에 조심히 왔습니다. 네. 재밌는 하루였어요. 네. 그리고 좀 비하인드도 좀 많았죠? 네, 많았죠. 그렇죠. 네. 엄청나 비하인드가 많았습니다.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네, 여러분 저희 이제 인기가요 생방도 갔다가 끝나면은 네. 다음 주 사우노카가 있거든요. 그 사우노카까지 잘 할 테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가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이곳은 인기가요 2주차입니다, 여러분. 네, 2주차 빅톤이 왔고요. 저번 주에 1주차 때 사후노카를 떠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좀 여유롭게 도착해서 이제 엔딩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오늘 또 엔딩 끝나고 사후노카가 있을 예정입니다. 3주차 무대를 할 예정이고요. 네, 저 빅톤의 좀 보컬로 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멤버로서 승희 형이 약간 하울링 애드립이 약간 높긴 해요. 약간 높아요. 약간 높은데 그 인상을 찌부리면서 고음을 하더라고요. 좀 편안하게 듣는 이로 하여금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화된 그런 고음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요? 오바스럽다. 저는 좀 오바스럽게 해야 확 온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뭐 좀 고민을 해서 오바스럽게 하지 않도록 긍정이네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난 연락할게. 정수! 우린 함께 놀아. 너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뭐야, 우리 나오잖아. 보고 오겠습니다. 총 쏘나요? 아, 오늘은 약간 오늘은 약간 딱 총 같은 느낌인데 어제는 약간 어제는 권총 어제 대포였는데 어제가 진짜 대박이었지. 오케이 봉주. 오케이 봉주르. 잘생겼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됐어. 네, 정말 오랜만에 엔딩 여정이 됐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이쁘게 나와가지고 우리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팬분들이 정말 기다려준 엔딩이 저가 돼가지고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들 저희가 좀 멋있게 잘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남은 활동도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희와 함께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음악 방송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인기가요도 화이팅!